한국 초등학교? 자, 풀었습니다. 너 풀었어? 답이 뭐야, 그래서 한마디. 34요. 맞습니까? 오케이. 와. 저 옆에 숫자가 그 이어지는 자연수를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플러스 3 플러스 4는 9. 5 플러스 2 플러스 7 플러스 8은? 7, 8, 9, 10. 다 간다. 34. 이 디샹도 입체파를 그려야겠다. 나도.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아, 역시 네. 우리 RM은 벌써 이름부터 계단을 내려. 왜냐면 18년에 국현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시리즈 봤었어요. 중에 그 하나가 왔었어. 제가 봤던 게. 맞아요. 25 곱하기 7. 125 곱하기 7. 870, 870, 870. 4, 2, 3. 875! 와, 정답. 한 박 돌고 들어갈게요. 아, 조이다, 조이다! 가요,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무릎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외모. 일까요? 외모. 외모, 풀었어요. 어? 아, 레몬, 그 레몬. 4. 저요, 저요. 지민, 3. 어? 오! 진짜로? 어? 어? 네, 네! 정답 4예요. 네, 정답 4예요. 뭐야? 뭐야? 숫자인가? 저기 왼쪽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 3개를 합친 거야. 2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5. 그러니까 정답은 아, 진짜 긴박감이 없네요. 소이 밀크는 그냥 밀크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맛있는데 소이 밀크면 그 그게 그러니까 소이가 소이빈이라는 게 된장콩이거든? 아 그럼 두유야? 그러니까 약 그죠? 약간 그런 거. 아 그래? 그럼 왜냐면 그래서 콩 맛이 나는 거야? 왜냐면 그냥 밀크는 이제 스팀 밀크야. 스팀 밀크. 그다음에 소이 그래, 밀크면 어차피. 두유가 맞아. 어제 약간 콩국수 먹는 느낌이래. 맞아. 소금 씹어냈다 이거. 수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슈가 걸레바짐. 오, 걸레바지. 와, 진짜 처음이야. 와, 진짜 처음이야. 둘 다 마신 거야? 어, 이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바지. 뭐, 지금 이거 요즘 없는데도 많아. 없애는 게 추세죠. 와, 근데 남진이 대단하다, 진짜. 와, 근데 남진이 대단하다, 진짜.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 하나, 둘, 셋.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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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몇 시간 다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대신 요런 게임에 보면 요런 내용 나오죠. 이 위로 가면 하나 두 번씩 배포도 쏜대. 맞아 맞아. 그냥 맞는데. 오 진짜? 싸겠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배포도 싸죠. 여기가 막 유럽도 지나갈 수 있고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곳에 여기를 엄청 탐냈대. 기사단이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하다가 여기 지나가는 막 해적들을 잡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네.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해적선을 지나가는 해적선을 막 그냥 잡아서 해적선에 해적선에 있는 보물을 갖고 2위가 532, 2위가 513, 5, 3위에 5, 1, 3. 저하면 몇이죠?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저하면 6시 32분 저하면 1045점입니다 죄송한데 방금 제가 532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532로 돼 있었어요. 5시 32분에 뭐 하셨습니까? 5시에 미안한데 이거 게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 태어난 지 몇 천일 아 재밌네요. 그래 그게 누적 약간 그런 몇 천일 됐다 이거 하나요. 진짜 오래된 캐릭터들은 진짜 막 10년 이상 된 캐릭터도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4천 살 되겠네요. 이거 검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03년에 만든 계정이 아직도 있어서 만약 접속을 한다면 지금 횟수는 17년이거든요 17 곱하기 대충 320억은 거의 5천 뭐야 한 6천까지 나오겠네. 17년 만든 17 곱하기 대충 320억은 거의 5천 뭐야 한 6천까지 나오겠네. 벽체로세워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자, 두통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파헤기 오물려 물천장 오물려 물천장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맞춰?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기업그룹의 사장이 죽기 직전 벽에 글을 남겼다 쌍지긋뚜 미응 뜨뜨 과연 범인은 누굴까? 아! 아 2번 비빔밥 가게 사장이요 친한 비빔밥 가게 사장 풀어주세요 저 실패 나가 뜨뜨뜨 뭐 리듬탕 같은데 아무튼 뜨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세로로 보면 비빔밥이죠 네? 야 대단
오 마이 갓. 이걸 이렇게 90도로 틀어서 보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 비빔밥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 비빔밥. 자, 이 돈아 우리 민초부님. 자, 저 민초부 누가 밥을 어떻게 먹자? 여기 위에서 먹는데 가만히 이제 확인해서 드릴게요. 스캔 됐나요? 스캔 됐어요? 벤자민이 보여요. 벤자민? 100불이죠? 벤자민? 100불이죠? 와우. 오, 좋네. 좋은 일 했으니까. 아, 네. 오케이. 자, 그럼 잠깐 해볼까요? 오트리아의 수도는 바다핑, 바다핑. 뭐예요? 오트리아의 수도는 월스리아 수도.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에요? 아니, 니가! 얘가! 니는요! 얘가 사실! One hour later. 어? 왜? 어? 야, 잠깐만! 잠시만요! 왜? 빈 맞잖아요. 오스트리아 말로 빈이에요. 오스트리아 말로 빈이에요. 좋지! 야, 오케이! 아, 잠깐만! 워터가 대강 3개 나눠져 있어요. 450g이니까 150, 150, 150 하면 되죠. 450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먼저 반을 잘라서 올려보고 이게 15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올려보는 거. 아까 그만한 얇기가 20g이었나? 98g. 어, 나 이 팀이어서 좋다. 뭔가 이 그렇다면 일단 절반. 내가 지금 절반? 예상치가 않아요. 네. 여기 할까? 오, 대구팀. 어, 지금 이러면서 많이 썰려 나갔어요. 제가. 오, 정확해요. 148. 150에 군자 37을 맞았어. 울타 건물이 황차색입니다. 와, 근데 건물이 되게 예쁘다. 건물이 석회암으로 원래 돼 있어서 처음 그걸 때려다 만든 거야. 굉장히 황차색. 다양한 거래. 너무 가방하네.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나의 합리적인 추론을 줘봐. 자, 첫 번째.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본 사람을 끼워넣었어. 맞잖아. 아니, 오토, 에디슨, 테슬라, 머스크. 뭔가 다 임팩트가 있잖아. 로버트, 앤더슨. 뭔가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름이야. 아, 너 왜 앤더슨 씨한테. 아, 4번 가야 돼. 아, 맞아. 나 4번 가야 돼. 막 됐어. 4번 가. 자, 가자. 4번. 하나, 둘, 셋. 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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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아, 오늘. 나 말레이시아 스톤 왜 모르지? 그러니까.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줘. 모를 것 같아, 야, 들어도. 쿵! 굿! 아렙! 아렙! 쿠알라룸푸르. 그래. 아, 오케이. 네팔의 수도. 네팔의 수도. 하나, 둘, 셋. 카트만두. 카트만두. 자, 여러분, 네글자 퀴즈 하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알았어? 아, 네글자 퀴즈. 네, 알죠, 네팔. 브라질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오. 나이가라 폭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아, 세계 3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세계 3대 폭포. 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1m씩 후퇴해서 여기로 오면 꼭 보러 온다는, 꼭 보고 간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한국인 관광객들 이게 언젠가 폭포가 무너진답니다, 나중에. 아, 그래요? 네. 무너지기 전에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4,500년, 450년? 아, 토익 점수요? 토익 점수, 그 토익 한게 얼마더라? 915점. 915점 나왔어요. 5점 나왔고, 본 지 좀 돼갖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이제 여름에 봤거든요. 그래서, 915점 나왔는데, 리딩, 어디, 아, 리딩에서 참패. 네, 리딩에서 참패. 진짜 텍스트 약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막 사람들 제가 영어 입력하면 이렇게 막 주국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영어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파파고한테 이제 넘겨버리거든요. 네가 해줘, 이러면서. 여기 가사 누가 썼어? You can lock me in the paper. I did. Oh, you did? I everything. I everything. I did. 쓰는 분들도 아마 그 이분이 멜로디도 썼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break this잖아요. 근데 제가 쓴 가사가 문제투성이 love sick이잖아요. 같은 2로 끝나죠. 근데 이제 2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걸 갖다 붙이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문제투성이 바보 뭐 아니면 뭐 나 문제투성이 아빠 뭐 이런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아빠 바보 나나나 나를 켜줘 되게 이상해요. 힘이 축 빠져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멜로디에 맞는 끝 모음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그 곡이나 멜로디마다.